다들 페난했지양 제주원 뉴스다. 지난 1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이 양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생존 수영인과 가족 등이 지난 2월 청구한 불법 구금 형사보상 청구에 대하여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하고 형사보상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인용 결정을 내린 거라 마신 게 호루 보상금은 양 올리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33만 소천 원으로 책정하였지 고람수다. 경원 뒤 생존 수영인들이 청구한 금액은 양 구금 기간에 돌랑 최저 8천여만 원에서 최대 14억 여원인데 양 몬타컴인 53억 원 정도 될 거담땐 햄신게 마심. 중단광 재개를 되풀이해난 봉계동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이 한시적으로 정상화될 거담수다. 원희룡 지사광 봉계동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요후루기 면담을 허용, 오는 10월 고장 한시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진 고람신게 마심. 경호국 양 기획팀을 꾸려근해 시설 사용 연장광 압축 쓰레기 처리 문제 덜토 곧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생이오다. 경원대 양 대책위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음식물 처리 시설 연장 불가 입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의서분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항시젠 고람신게 마심. 개나저나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어 주민들 피해가 의서살 건디 좋은 의견들 시깔랑 잘들 고라들 줍서예. 한림 양돈단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90%가 가축 폐기물 때문에 오염되었젠 고람수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림 양돈단지 하류 지역 지하수 관정 40혼밭띠를 조사해 신디양 90%인 37밭띠가 가축 분뇨 등 동물성 유기물질 때문에 오염되었잼 마심게 경호국 양이 지역 질산성 질소 농도도 환경부 기준에 육박하였잼 고람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양 가축 분뇨가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확인되었제너멍 오염원 차단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막 시급화된 고람신게 마심. 제주시 한림읍 지역 양돈장이 조율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다. 제주도강 한림읍 발전협의회 악취관리센터는 지난 20일 한림읍 소무소에서 자율 악취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출하기로 헌거라 마심.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7바디 양돈장은 악취 저감 시설에 투자하고 악취 측정관 컨설팅 과정에서 외부 인력의 상시 방문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다. 경호국 제주도에선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검사를 허용근해 검사 결과 악취 허용 기준인 15배수를 초과할 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거랜 고람신게 마심.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8월에 끝날 거라분한 9월부터는 지름값이 하향 오를 거담수다. 정부는 예정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아니하기로 하연 9월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58원, 경유는 소11원 오를 거랜 고람수다. 경에 분한 제주 지역 지름값도 휘발유 리터당 1,600원대를 넘고 경유 가격도 리터당 1,460원에 육박을 할 거랜 하는 걸 분한 가계 부담이 호소는 더될거 닮은 게 마심.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어휘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 무덤을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분하고 벌초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벌초하고 소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고시에 합격했다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자제분이 한 20년 만에 찾아왔을 때 조상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산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벌초라고 하는 그것은 음력 8월 초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산소에 있는 풀을 베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분하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산소를 찾아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벌초라고 하는 것은 음력 8월 초하루를 중심으로 산세 풀을 베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변모하게 마련입니다. 아까 소분인 경우는 경상스러운 일이 있을 때, 벌초인 경우는 8월 초하루를 중심으로 풀을 베는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분이든 벌초든 풀을 베는 것에는 꼭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8월 달에 하는 벌초인 경우도 소분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 매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소분과 벌초가 혼동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이번 곳을 우리 제주는 대체로 폭은 어곡, 태풍은 호나 정도가 영향을 줄 거랜 호는 거 닮은 게 마심.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걸 보나냥 이번 곳을 기후전망 자료에 떠름인 기온은 팽영광 비스름 어곡, 기온 변환 클 거담땐 햄신게 마심. 강수량은 다음 떠름 팽영광 비스토주만 10월광 11월은 비가 헛솔 하영 올 거담땐 고람시난 대비들 잘 없어예. 경호고 기상청은 태풍은 팽년 수준인 9개에서 12개 정도가 발생할 거 고뚜된 고람신디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은 호나 정도는 호는 거 닮읍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말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허캔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나냥 80살 이상 고령해녀 660명 가운데 25.7%인 170명이 은퇴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지 마심게. 은퇴수당을 받으캔 신청한 사람들은냥 앞으로 물질을 허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8월 말부터 3년 동안 돌마다 30만 원 썩 은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다. 벌초강 농번기철을 맞은 그네 농기계 안전소거 주의보가 발령되어 신게 마심.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3년간 농기계 소용에 돌른 안전소거 발생 건수가 300건에 육박하염째 넘어 이 가운데 벌초강 농번기철인 9월부터 11월 소시에 집중되염째 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염째 마심. 최근 3년간 발생한 안전소거 유형을 보면 정운기가 90건으로 진로하고 그 다음은 파쇄기, 예초기 관련 소고랜 호염수다. 경원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작업에 나설 때랑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소고가 남인 질체함에 119에 신고해 주십생 고람신게 마심.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노선 수요가 감소해분 안에 대한항공이 노선 감축에 들어갈 거랜 고람수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제주기점 오사카 허곡 도쿄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겐 허염신게 마심. 대신에 공급좌석 여유분은 제주기점 등에 확대허곡 특히 제주허곡 포항을 잇는 노선에 다음 달 16일부터 새로 취항을 할 거랜 고람수다. 경호곡양 제주 마랑도 인천광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 노선도 중단하거나 간편을 할 거랜 곧는 거 닮읍니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가정 오크다 편한들 러십사에